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사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는 이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거룩한 선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돈과 권력과 인맥에 뿌리 내린 느부갓네살의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그런 복이 되는 나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좁은 시야에 뿌리 내린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피로 뿌리 내린 거룩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겉으로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 엄청난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지금에 와서 본다면 최고 경영대학원, 즉 MBA에서 케이스 스터디, 즉 가장 그 리더십이 뛰어난 인물을 연구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세종대왕 같은 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리더십은 여러분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리더십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그 리더의 영혼, 마음의 바탕, 그 뿌리는 무엇인가를 봅니다. 건강한 영혼이 받쳐주지 않는 물질 문명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의 리더십을 보십시오. 그 영혼을 봐야 됩니다. 리더십 안에 있는 그 뿌리 박힌 그 영혼에 무엇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영혼을 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옐로 카드, 경고장을 던지시는 것이 꿈, 즉 계시의 내용입니다. 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무,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잘 자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처음부터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자라나서 강대국이 된 부흔 강국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가지가 잘리고 잎사귀가 떨쳐지고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권좌에서 내려앉게 됩니다. 그의 권력을 보고 달라붙었던 사람들이 그를 떠나갑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이 돼서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7대, 즉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쇠사슬에 묶여서 지내는 징계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꿈의 내용은 전해지게 되거든요.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해석을 모르겠다고 다니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아, 이 꿈을 모르니 해석을 해다오. 여러분, 체면을 무릅쓰고 그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 다니엘에게 찾아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 즉 아무리 잘난 사람도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말을 듣는 동안
놀라며 번민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고 놀라며 번민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꿈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도해서 해석을 했던 부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 듣자마자 꿈의 해석을 알려줍니다. 지금 다니엘이 번민하는 것은 꿈을 몰라서가 아니라 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왕이요. 이 꿈은 차라리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 읽었던 20절과 23절을 통해서 꿈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24절부터는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이 다니엘 4장에는 6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느부갓네살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분은 왕이 아니라 다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습니다라고 6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때까지 남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지 다른 분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너도 하나님이 너의 운명을 결정할 거다. 당신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말씀의 권위 앞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말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현실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말씀은 회개와 회복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깨는데 하나님은 3년 반의 시간을 쓰셨습니다. 징계의 시간은 그냥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만이 깨어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땅에서 회개로 푸는 역사가 있어야 하늘이 열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회개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아니까 27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사하소서, 즉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잘 풀어주지 않습니다. 꿈을 잘 주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을 준 겁니다. 해석보다는 적용이 중요하다,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꿈은 끔찍한 일이지만 왕이여,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왕의 운명,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 터지고 나서 회개할 것인가? 지금 회개할 것인가? 이것은 이 말씀을 믿는,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 터지고 나서 회개할 거냐? 터지기 전에 회개할 거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경고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경고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경고하시고 두 번 경고하시고 세 번 경고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말은 이 방법으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너 잘 나간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달리면 안 된다. 네 앞에 재앙이 있을 수 있으니 언제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살 수 있는 그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 이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공의롭지 못했는 것이 생각이 나고 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지금 빨리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느부갓네살에 꾸었던 꿈에는 세상 중심의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나무 밑에 느부갓네살의 나무는 돈, 권력의 뿌리 박은 나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에 또 다른 종류의 나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수님께서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뿌리 내린 나무입니다. 십자가의 뿌리 내린 나무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에 뿌리 내린 나무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돈, 학벌, 인맥에 뿌리 내린 나무로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징계 끝에 재앙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일찍부터 말씀에 뿌리내린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 형통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린 나무로 자라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